모두들 털하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쓰시는 분들은 아주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4년 전에 맞나? 스케치업을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같은 고민을 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많은 작가님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그림에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어색하다, 유화감이 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님께서 3D를 이용해서 만화를 그린다고 하셨지만 좀 넓게 생각해 봅시다. 3D든 스케치업이든 뭐가 됐건, 클립 스튜디오가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나 기술을 원고에 쓴다고 했을 때 고민의 순서를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내가 이 툴을 쓰려고 합니다, 어색할까요? 이 순서로 고민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창작자, 직업 창작자의 고민의 순서는 반대가 돼야 돼요. 저거를 해야 돼, 그걸 위해 이 툴을 쓸 거야가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새로운 기술을 여기에 쓰려고 한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내가 좀 살기 위해서 저걸 쓰면 내가 만화 그리다가 죽을 일은 없겠다, 좀 편하려고,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툴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의 대전제가 뭡니까?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잖아요. 그 대전제는 언제나 밑에 토목공사 같이 이렇게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렇다면 순서는 뭡니까? 이걸 쓰면 어색하지 않을까요가 아니죠. 어색하지 않게 쓰기 위해 이 툴을 어떻게 파야 될까요? 그게 기본입니다. 물론 진짜 거장들은요, 약간 어색해도 미묘한 수준까지 타협을 잘 해가지고 그 어색함을 새로운 스타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고래수염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의 거장 천경영 작가님 어때요? 시네마 4D 이용해서 넷플릭스까지 갔던 걸작, 좋아하면 울리는 그리셨잖아요. 조알람 같은 경우는 시네마 4D하고 천경영 작가님의 각종 노하우가 녹아들어간 신기술을 이용한 작품이에요. 근데 천경영 작가님이 유튜브 같은 데서도 밝히셨으니까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쭉 오래 그리지 못하시게 됐을 때 계속 창작을 하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툴을 선택하신 거예요. 음성 인식 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시네마 4D의 3D 기능까지 포함해가지고 새롭게 스타일을 만드신 게 조알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조알람 같은 경우는 아예 어색하고 자식을 떠나서 새로운 스타일이 돼버렸죠. 그 지점까지 가는 건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목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3D를 이용할 때도 목표를 위해서 이 3D 툴을 어떻게 쓰면 안 어색할까를 고민하는 순서를 가셔야 돼요. 그 고민을 안 한다는 건 나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쓸 거야,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기우제예요, 기우제. 이거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시장 조사를 해보십시오. 3D로 임체를 표현하는데 만화에 어색함이 없게 카툰 렌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이민스 작가님 계시고요, 호랑 작가님 계십니다. 호랑 작가님, 이민스 작가님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구현했을까를 가만히 뜯어보고 연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 도구를 쓰면 어색할까봐 걱정한다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나중에 3D뿐 아니라 모든 신기술을 원고에 적용시킬 때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고의 순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